TV요. 마을을 까맣게 뒤덮고 있는 깔따구떼.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깔따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깔따가 죽을 나갔고 한 2년 동안은 지역 때문에 아예 막 이게 양손을 들고 다녀야 돼. 마을 앞에는 신앙만을 건설하며 파낸 흙, 즉 준설토를 버린 투기장이 있습니다. 부산 가덕도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깔따구 때는 준설토와 이상 기운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상 기운인 것 같다.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준설토 투기장에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니까. 보건당국은 방역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개체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.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신앙만 측에서 이거를 빨리 매립을 하시든가. 투기장은 앞으로도 2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